4강의 4번 지문.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인주의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어디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치? 아니에요? 이게 주제잖아요, 요지잖아요. 그럼 얘가 있는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부분에서. 여기 봐. We need to move.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할 필요가 있어.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어떤 하나의 위치야. 어떤 위치? Not thinking the world. 세상이 돌아간다. 우리 주변을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됐어? 그럼 뭐? But 어떻게? 의문사. 우리가 조화를 이룰지 어울릴지 그 세상의 말이야. 그게 바로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바로 그 맥락에 이게 지금 상황 맥락의 컨텍스트잖아. 어? 그거의 개념이다. 그러면 지금 이 두 문장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글의 요지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진정한 상황이야. 맥락이야. 삶에 있어서. 또 하나. Interact. 상호작용.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봐. 이제 처음부터 쭉 가는데. 개인주의는 힘을 줘요. 반면에. 그러면 개인주의는 힘을 주는 장점이 있네. 반면에 개인주의는 또한 만들어내요. 약한 걸요. 또는 단점을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대. 어쩌면 만약에 그 개인주의가 moderated by involvement with other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 관련됨으로써 중화되는 거야. 여기서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사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야. 이쁜 날씨니까. 그러면 개인주의가 가족, 친구들, 사회와는 개인주의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뒤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개인주의보다 더 나쁜 완전한 개인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더 나쁜 거 아니야. 어디로 이끌어주는 거야? 편리함의 철학으로 이끌어준대. 완전한 개인주의는 진짜 야 이창현 너 혼자 공부해. 야 김기성 너 혼자 밥 먹어. 완전 개인주의. 전화해도 안 받아. 완전 개인주의는 우리 있잖아. 우리 학원에도 있잖아. 강모식이라고. 그리고 lack of participation. 참여가 부족한 거야. 별피비야. 어디에? participate는 그 사회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참여하는 거거든. 또는 인정이나 이해가 부족한 거야. 뭐에 대해서? 어떤 시민의 또는 사회적인 과정. 아 이거 그거잖아. 오타쿠들이 하는 짓. 그치? 민서가. 오타쿠들이 덕질하느라고 바쁘잖아. 그치? 얘네들은 시민으로서의 참여, 그 이해, 그리고 사회적 과정에 대한 참여, 이해, 그게 다 부족한 거야. 이해와 인정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제한하는 거야. 개인적인 성장을. 이 첫 번째 동사.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병렬 구조란 말이야. 두 번째 동사. 막아요. 얻는 것을. 리더십 기술을요. 그리고 어떤 특징 같은 거. 그리고 세 번째 동사, derive, 뺏어가요. 진정한 삶의 맥락들, 진정한 삶의 상황들 중에 하나를 뺏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뭔데? 그것은 현실의 모델이죠. 한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뺏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오타쿠인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가장 세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데? 대리하다. 우리는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상호작용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창현이한테 전화해서, 그래 창현아, 그러니까 네가 민석이한테 전화해서 가자고 해서 같이 와. 이게 상호작용이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창현이 전화하고 민석이 전화하면 되는데 왜 그래? 네 현금 대장. 너는 회장님이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많이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왜? 뭐가 뺏어갔는데? 우리 기술이. 기술이 발달했어. 제거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몇 가지들을. 그리고 여기 V1 나왔지 얘들아. 그럼 여기 이제 대체한 거야. 그 현실에 있어서의 몇 가지들을 Perception, 인식, 상대성, 그리고 내재된 inherent self-interest, 자기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종종 pushing us, 우리를 밀어요. 압박해요. 어디로? 편리함으로. 아까 편리함 여기 나왔었지. 그럼 여기서 편리함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개념인 거야. 개인주의는 편리한 거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니? We look at the world as centered upon us.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줘요. 뭘요? Undue influence. 끊임없이 영향력을 주는 거야. 사건의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결론이 다 개소리인 거야. 뒤에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지. 뭐야? 야, 개인적인 것보다 사회적 상호작용, 그 맥락 안에서 움직여. 그 얘기야.